돌아온 영들 리턴하지. 카스 온라인 월드 챔피언십인 타이페이 2016 B그룹 중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경환입니다. 그리고 한현우 해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현우입니다. 네, 그간 계속 진행됨에 있어서 사실 한현우 해설은 계속 얼굴을 비췄었잖아요. 네. 좀 오래간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만큼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년 만에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월드 챔피언십으로 다시 인사를 드려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올해 타이페이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월드 챔피언십과 다르게 네. 예, 좀 많이 볼거리가 생겼죠. 맞습니다. 이 경기적인 양상이 예전과는 다른 진행도 그렇지만 볼거리가 또 많고 이벤트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카스 온라인 월드 챔피언십 4회째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전반적인 개요와 함께 현재까지의 상황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지는 타이완 타이페이고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오늘이 첫째 날입니다. 조별 토너먼트 7강으로 진행됩니다. 네, 방식이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 일단 예. 오늘은 그룹 A와 그룹 B로 나뉘어져서 7강 토너먼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룹 A 1위와 그룹 B의 1위가 내일 4강 진출전을 펼치게 되고 거기서 떨어진 팀과 이제 나머지 팀들이 다시 6강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거기서 각 그룹의 1위가 다시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3팀이 진출하게 되고 이제 각 그룹의 2위 팀이 와일드카드전을 통해서 4강 진출전을 또 하고 마지막 날에 4강 토너먼트와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이 준비되어 있죠. 첫째 날부터 마지막까지 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팀 선수도 또 내일 나오기 때문에 응원해 주시고요. 네. 자, 먼저 A그룹 왼쪽 줄이를 이제 완성시켰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도네시아의 페이머스 팀이 뉴크에서 굉장히 강력한 카운터 테러리스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한국도 꺾고 그리고 타이완 홈 어드밴티지가 있어가지고 좀 활약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타이완의 올드맨도 꺾어서 올라갔습니다. 예. 자, 이래서 오늘 페이머스 팀이 선전을 기원하게 되면서 이제 또 내일 있을 팀을 맞는 자리가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경기는 자드레이크와 파이션의 경기 그리고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중국 팀과의 경기가 또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있을 그룹 B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팀이 그룹 A에서 올라간 페이머스와 4강 진출전을 내일 바로 치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경기에서 이변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국팀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 어떻게 보면 또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고요. 네, 사실 예. 개인적으로는 한국팀이 그룹 A에서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상보다 인도네시아의 페이머스 팀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더군다나 그동안의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항상 한국과 중국 두 팀의 2강을 놓고 예. 나머지 팀들이 밑에서 싸우는 그런 자리였는데 올해는 그 2강이 전부 안 나온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렇죠. 혼전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표팀으로 나간 크레이지 팀이 선수들이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대회를 나오면서 4강에 항상 들었던 선수들이라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두 점차 승부가 났었죠. 16대 14. 그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차로 탈락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내일 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진행이 되면서 또 와일드카드로 올라올 걸 기원하면서 자, 이어서 이벤트에 대한 안내 또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총 4개가 준비되어 있죠. 먼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월드 챔피언십 기간 동안 공식 대회 맵에서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은 공식 맵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념 스프레이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월드 챔피언십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증거화면으로 이제 올려주시면은 UAE 대만 클래스 테러리스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벤트까지 함께하고 있고 또 이변까지 속출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현시간 생중계를 보시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원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의 어떤 생생한 모습까지도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실시간 시청 참여 이벤트가 또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메인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보면서 계속 왼쪽에 하단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앞에 있었던 세 가지 이벤트는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응모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네. 이 이벤트는 방송을 보는 와중에 라이브로 바로바로 이제 그 넘버를 넣어야 되는 거라서 시청을 직접 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나오는 넘버를 잘 기입을 해서 꼭 이벤트에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여러분들과 또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 이벤트까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경기를 만나볼 차례인데 이번 경기는 일본과 대만의 경기입니다. 네, 사실상 예. 이번 그룹 B에서는 그 일본과 타이완의 2위를 하고 올라온 팀 그리고 예. 중국의 팀이 기다리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중국 팀이 당연히 우승 후보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현재로서 올라온 정보로 봤을 때는 중국 팀의 실력은 완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네. 예, 그동안에 이제 올해로 벌써 네 번째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팀과 한국팀을 2강을 놓고 나머지 팀들을 중간에 놓고 이제 항상 그 두 팀이 우승을 겨루는 예. 그런 양상이 펼쳐졌는데 그동안 우승을 해왔던 LG와 타이루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KR 대한민국의 세 팀들이 이제 종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번 대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혼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국 팀이 강하다는 인식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팀들이 전문적으로 선수 생활하는 선수로 이루어진 팀이 아니고 예. 예, 굉장히 오래전에 2000년대 초반에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e스포츠 뭐 해설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게임 연출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운영진 위주로 팀이 구성된 팀이라서 예. 실력이 완벽하게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무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주변에 뭐 중계를 하거나 혹은 다양한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모인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팀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 팀의 경기와 또 이제 일본 팀의 자드레이크와 파이션의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일본 팀 같은 경우에 또 특색 있는 게 일본 선수들은 계속해서 좀 꾸준히 나온 선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일본에서 참가하고 있는 자드레이크 팀의 5명 중에 3명의 선수가 네. 작년에 있었던 자카르타에서도 출전을 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서울에서도 나온 선수들이 3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상보다 팀워크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대만에서 이제 그 선발전 2위를 하고 올라온 파이썬도 작년과 재작년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2013년도 그 상해에 있었던 원년 대회에서 나온 팀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선수 생활을 해온 팀들이라서 팀워크는 잘 맞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예. 일본과 대만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대회에서는 일본 팀이 좀 앞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일본 팀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팀의 그 선전을 일단은 예측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경기가 속행이 되는 대로 저희가 넘어가겠는데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좀 한국 팀에 대한 아쉬움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요. 네. 한현예술을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실 그 앞에 있었던 페이머스와의 뉴크 경기에서는 예. 테러리스트였던 전반전의 경기를 너무 잘 못 풀어내가지고 굉장히 네. 힘들었거든요. 사실 A 사이트 공략을 계속하는 와중에 있어서 야도 쪽 공략이 좀 없었다는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기 전에 많은 피해를 입고 들어가서 점수를 많이 못 따서 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에 이제 경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야도 쪽 공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라디오룸 쪽으로 돌아서 가는 공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경기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페이머스 팀과의 그 샷 능력 대결 자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은 내일 있을 그 두 번째 토너먼트 예선에 상구팀이 또 4강에 올라가서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사실상 오늘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페이머스 팀이 굉장히 이변을 일으켜서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동안 있었던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월드 챔피언십에서 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4강에 꾸준히 들었던 팀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베트남이 한 번 정도 들었었고 인도네시아가 작년과 재재작년 13년도에 한번 들었던 팀이고 또 거기 있던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 겹쳐요. 더군다나 올해는 작년에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출전했던 두 팀의 선수들이 합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굉장히 옛날에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예. 프로젝트 KR과 루나티카이가 양분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두 팀이 합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강력하군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팀도 꼭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 팀을 상대로 지금 16대 14로 졌다라는 것은 예. 대한민국의 팀이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습니다. 네, 볼 수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저 일본과 대만의 경기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과 그리고 대만의 경기 자드레이크와 파이썬의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네, 일본의 자드레이크가 카운터 테러리스트고 파이썬이 테러리스트로 시작을 하는데 네. 상당히 예상 외입니다. 이번에 쓰이는 다섯 개의 공식맵 중에 토스카나와 아즈텍은 사실상 각 팀들이 제외를 해서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예, 어느 팀이 이 맵을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맵이 워낙 양 팀 모두 아즈텍을 제거하고 네네. 예, 추첨으로 토스카나가 나왔네요. 토스카나에서 맞붙게 되고 양 팀이 일단 만나기 싫어하는 곳에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네. 바로 진행이 되고요. 비사이트 쪽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2층 네. 쪽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라서 그렇죠. 예, 일본 팀이 수비가 전혀 어디에 먹히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테러를 잡고 있는 파이썬 팀이 먼저 1승을 거둡니다. 출발부터 신발끈을 꽉 메고 있는 게 바로 파이썬 팀입니다.
네. 그동안의 그 수상 경력이라던가 팀워크를 맞춰왔던 기간, 이런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한수 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번 월드 챔피언십은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타이완에 진출 두 팀의 홈 어드밴티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놀아본 경기장에서 편하게 더 마음이 풀리는 거고요. 또 긴장감을 풀 수가 있겠죠. 무대 적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앞에서 A그룹의 경기에서는 카운터 테러리스트일 때 또는 이제 테러리스트일 때 1라운드를 진 팀이 데저트 이글을 사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네네. 자드레이크는 아무것도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예 돈 아끼고 다음 라운드에 만약에 좀 몇 명 잡아가지고 추가 머니를 획득했을 때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타이완이 먼저 2승 또 가져갑니다. 네. 한 명 잡아뒀죠. 네. 보통 세이브 라운드에 들어갔을 때는 상대 팀을 두 명 정도 잡아주면은 예, 본전 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세 명 이상 잡아주면은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쉬웠던 거죠. 예, 좀 아쉬웠던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 중요한 것 그렇다면 이번 라운드에 중요한 것은 자금을 과연 자드레이크가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또 안 샀어요. 수류탄만 몇 개 구매를 했고 권총을 산 선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진검 승부를 확실하게 걸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카운터 테러리스트 1라운드를 졌을 때 예. 4라운드의 승부를 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네. 예, 라운드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파이션 팀은 3명 다운, 4명 다운까지 됐습니다. 자 일본 팀의 전략 전술이 어느 정도 세이브 라운드에서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드레이크가 이겼거든요. 예. AK를 하나 챙겼고 지금 AK를 하나 챙긴 게 문제가 아니고 예. USP와 수류탄을 이용해가지고 A사이트로 들어온 선수를 길목을 전 막아내면서 세이브 라운드 승리를 거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체적으로 동선을 좀 이해한 듯한 일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체력이 3명 정도가 깎였었거든요. 그러면서 1승을 가져오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또 합니다. 3라운드에서 세이브 라운드에 수류탄을 구매했을 때는 예. 상대방이 들어올 만한 길목에 전부 다 같이 던져가지고 큰 피해를 입혀서 승리를 거두는 전술적인 팀워크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본 팀 무장 전원 완료를 했고요. 네. 자, 이번에 자리를 잡습니다. 연마 뒤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파이썬은 2라운드에서 한 명밖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세이브해둔 자금이 좀 있어서 AK-47, 지금 이제 CV-47로 나오는 AK-47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예. 어찌됐든 상대방이 무기를 사지 않은 세이브 라운드에 졌다라는 거는 팀의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5대 4의 싸움입니다. 먼저 타이완 한 명의 선수가 다운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 맵 자체가 이제 예전부터 대회 맵으로 쓰이긴 했습니다만은 유럽 대회라든가 북미 쪽에서 많이 사용된 맵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권 선수들한테는 익숙한 맵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동안의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아주 조금 유리한 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일본 전원이 살아있는 가운데 또다시 파이썬의 한 명이 다운됩니다. 이제 세 명이 남았어요. A사이트를 들어가서 장악을 하게 되면은 몸을 네. 숨긴 상태로 C4 설치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자, C4를 든 선수가 다운이 됐어요. 다운됐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파이썬 2대1. 자 2대1 3에서 1번 또 여기서 잡을 수 있을지 월샷을 시도합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C4를 네. 설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자 말씀드린 순간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자, 첫 번째 단추, 지금 이어서 분위기까지 역전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자, 두 라운드를 연속해서 졌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이제 $2,400 정도가 테러리스트한 들어가는데, 네. 세이브 하는 게 낫죠. 아무것도 안 사고, 다음 라운드에 이제 풀셋을 갖출 수 있는 선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네. 이제 AK와 방탄복 정도로 구매해서 가는 게 좋은 판단이 될 겁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파이썬 타이완 선수들입니다. 3명의 선수들,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는 들어가요. 선수들은 데저트 이글, 나이트 네. 호크를 구매를 했네요. 어느 정도 좀 승기를 잡으면서 또 이동을 할 것이다. 일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초반과는 다르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양 팀입니다. 네, 타이완 파이썬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에 뭐 승리를 하는 건 확실히 쉽지 않고요. 네. 다만 C4를 설치해서 추가 머니를 획득하는 전략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데저트 이글을 활용을 해가지고 두 명 정도 잡아서 네. 무기를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자, 있어요. 한 명 다운됐습니다. 일본 한 명 다운됐고요. 자, B사이트로 들어갔죠. 예. 귀목까지. 아, 귀목을 좀 틀어. 이. 잡혀서. 아, 자, 두 명 다운됐어요. 예, 지금 보이는 이 귀목을 틀어 막아서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아예 백업을 못 오게 막아주는 것이 예.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워낙 백업이 빠르다 보니까 C4 설치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예, 의도했던 이번 라운드에 선택을 했었던 의도했던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예. 전 라운드에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는 카운터 테러리스트에 비해서
좀 무기가 저렴하다 보니까 5,000달러 아래로가 모여도 AK와 박탄복 그리고 송강탄 연막탄 정도를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숙탄 정도를. 예. 자 이번에는 AK47로 다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타이선. 자 중간 길목에 4명을 둔 상황이고요. A 사이트로 예. 들어가는 선수 한 명을 끝쪽에 이제 라이트 쪽에 한 명 보내놓은 상황이죠. 이거는 저 라이트 쪽으로 간 한 명을 미끼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B 사이트나 또는 A 사이트로 같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센터를 장악을 하고 있으면 센터에 있는 홀을 장악을 하고 있으면은 A 사이트와 B 사이트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테러리스트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성공격사의 플레이 왼쪽으로 꽹가리를 두면서 들어가길 원하고 있는 파이썬입니다. 자 타이완 한 명 다운됐어요. 아예 돌아서 A 사이트 이제 그 뒤로 돌아 들어오는 통로 지하 통로를 선택을 해가지고 아예 뒤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말씀드린 순간 또 다운됐고요. 대테러 한 명 다운. 현재 3대3인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모르죠. 이렇게 되면은 예, 아 주고 받으면서 그렇죠. 확실히 이게 팀워크거든요. 그렇죠. 한 명을 뺏기면 한 명을 바로 뺏어 오는 것이 예, 예, 5대5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에서 팀워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 흐름에 들어와서 이제 백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순간 자 일본 팀이 또 다시 승기를 잡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더 일본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쪽의 분위기가 점점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거의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양 팀의 팀워크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샷 능력 자체도 예,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교적 이제 박빙이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좀 원사이드한 경기가 좀 나왔었고 한국 팀의 경기도 좀 재밌었는데 자 이번에는 일본과 또 타이완, 대만의 경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데저트 이글을 활용한 세이브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죠. 전부 전원이 지금 데저트 이글을 구매를 한 상황이고 예. 한 명이 센터 쪽에서 A를 흔들면은 뒤로 돌아가는 홀 쪽 통로 쪽에서 지금 D를 잡아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네네. 예, C4를 설치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돌아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몬토야 선수. 네, 몬토야 선수. 자 이번에 진입했죠. 자 뒤쪽에서 아 반응 빨랐습니다. 좀 다 같이 들어가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전에 한연에서는 예. 예 나머지 선수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네. 아 A 사이트 C4 설치할 수 있는 존까지는 지금 장악을 전혀 못했어요. 한현우 해설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드러났어요. 지금 몬토야 선수가 먼저 다운이 되고 나서 바로 백업이 됐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그 무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상황을 만들었는데 무기 차이에 의한 예, 유불리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딜에서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전략적인 전술적인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대2인 상황 일본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연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파이썬 팀은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AK는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냥 지게 되면은 뭐 최대 3,400달러 또는 중간에 리셋이 되면 30달러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C4를 설치하게 되면 800달러가 추가가 되니까 최대 네. 3,800 또는 4,200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AK와 풀셋을 갖출 수도 있는 상황이 테러리스트 만들어져서 네. 지금부터는 이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파이썬 입장에선 계속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 뒤집어서 네. 분위기를 바꿀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분위기 나중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위지 선수가 일본 팀에서 위지 헥토 류이치 위지 선수가 예. 올해를 벌써 세 번째 참가하고 있는 선수인데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명을 잡고 오우. 빠지는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또 한 명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잡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본이 또 승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 한현우 해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갖고 오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보통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에서의 그 15대15 라운드 팀 매치에서는 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때는 3라운드 단위로 그 포인트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속 원사이드한 경기 스코어가 나오고 있죠. 다만 경기 내용 쪽으로 봤을 때는 타이완 입장에서도 아 좀 해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상대방과 샷 능력 차이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점수가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점점 기세 싸움에서 밀리게 되거든요. 예. 그걸 경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순간 한 명이 다운 한 명씩 주고 받았습니다. 역시나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타이완의 파이썬이 AK를 살 수 있는 자금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번 라운드는 무기를 샀고요. 플래시뱅. 자, 그동안 계속 센터와 A 사이트를 공략을 하다가 이번 B 사이트까지 장악을 했고 네. 여기서 C4 불러서 설치하고 설치하죠? 2층 쪽에 한 명 올라가서 자리 잡아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흩어져가지고 네. 네.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
길목만 끊어주면은 이길 수 있죠. 지금 이게 뭐 3대2나 2대1 정도로 수치 차이가 있으냐 모르겠는데 4대4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리를 잡았고요. 3대2의 상황입니다. 네. 자, 다들 한 명 남았습니다. 그렇죠. 10호까지 설치하고 4대4로 동일한 상황에서는 예. 질 수가 없죠. 지면은 이제 그게 그 팀의 실력이 밀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위쪽에서 자리를 먼저 잡고 바로 다운을 시킵니다. 자, 이번에 분위기를 조금씩 역전해 나가고 있는 타이완 선수들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분위기가 계속 연승을 하다 보니까 네. 일본의 자드레이크가 좀 분위기를 타서 B사이트 쪽을 약간 전진 수비했던 게 전라운드의 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직접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일리지 교환권 예, 아 왼쪽이 나왔네요. 저도 예. 신경을 못 썼었어요. 자 보시는 분들도 왼쪽 아래 보시고 따라서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네. 자 실시간으로 드리는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요. 자 파이서 2명 다운 그리고 자드레이크 1본 3명 다운입니다. 마지막 한 명 벨 선수 남았어요. 2대1인데 네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죠. 테러리스트의 위치는 확인이 됐거든요. 예. 계속 옮겨줘야죠. A사이트 공략이라는 것을 지금 벨 선수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만났습니다. 자 1대1 자 아. 여기서 다운입니다. 자 파이썬이 또 자리 조금씩 분위기를 좀 역전해 나가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팀워크라고 봐야죠. 예. 사실 저런 상황에서 2대1 상황에서 뒤집힌다라는 것은 팀워크 맞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바로 백업 맞으면서 C4를 설치하고 있던 상황을 만들지 않고 바로 백업으로 상대방을 끊어주는 모습. 네, 대만의 파이썬 팀도 팀워크 좋네요. 네. 그리고 앞선 경기에서도 또 포지션을 잡으면서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 끊어주는 플레이까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 자드레이크의 무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전전 라운드의 자금을 확인했을 때는 한두 명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자금이 풍족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두 번 연속해서 진 상황이라 이번 라운드에 세이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경기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예, 파이썬 팀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예. 자, 경기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라운드는 자드레이크는 세이브네요. 네. 네. 세이브만으로 세이브 라운드에서 좀 이점을 봐야겠는데요. 지금에 다행히 3대 3. 3명까지 잡히는 거는 네. 파이썬의 4명까지 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자드레이크가 또 한 명 남아 있는 가운데 야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예, 진짜 파이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예. 이번 라운드에도 만약 상대방의 세이브 라운드에서 또 지게 되면은 아 말도 안 되죠. 예, 기세가 완벽하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이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파이썬의 한 선수입니다. 예, 이 상황에 상대방이 USP만 들고 있는 세이브 라운드에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비록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네 명이나 잡힌 상황이라서 기분 좋지 않죠. 예,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완벽하게 놓친 거거든요. 사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에서 예. 자금 시스템 때문에 상대방한테 승리를 거둬가지고 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길 수 있는 라운드에 죽지 않고 무기를 자금을 아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지금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아 반대로 지금 일본 팀은 원하는 대로 조금씩 기회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다음 라운드를 그리고 있는 일본 자드레이크입니다. 이게 자금의 저런 그 흐름이 초반에는 신경을 안 쓸 수 있지만 저게 쌓이고 쌓이면은 예. 경기 전반전 마지막에 13라운드나 14라운드쯤에 그 타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네, 진검승부를 걸 수 있는 라운드에 세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자금 운영을 잘 선수들이 잘 꾀하고 나는데 우리 한국 팀이 작년에는 굉장히 잘했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일본 팀이 선전하고 있는 모습 조금씩 대형을 유지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들어가죠 파이썬. 자 연막 뿌려놓고 오른쪽에. A사이트 쪽에 B사이트 한벽다운 예, B사이트보다는 B사이트는 이제 하나의 통로로 들어가야 되는 그 사이트다 보니까 네. 공략하기가 쉽진 않은데 B사이트보다 A사이트가 쉽다 보니까 이제 A사이트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 끊었어요. 자 둘이나 끊었어요. 자 타츠오 예, 아이디는 타투입니다만은 이제 발음할 때는 타츠오라고 부르죠. 네. 예. 타츠 선수가 두 명이나 끊어줬고 하지만 세 명의 선수가 남아 있는 타이완 파이썬 선수들입니다. 무기를 지금 상황은 세이브하는 것이 예. 예, 훨씬 좋습니다. 자 시간 1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자리 잡고 있죠. 터지면은 6대6 동점이 되게 되죠. 예. 3, 2, 1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자드레이크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라운드가 3라운드인데 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이제 원래는 굉장히 옛날에는 테러리스트가 불리한 맵들이고 맵들이고 테러리스트가 공략을 하기 굉장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선수들의 실력이 올라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맵들에서 밸런스가 맞아져가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스카나가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서 네. 자드레이크 입장에서는 남은 3라운드를 전부 가지고 와야만이 후반전에서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물론 6대5 상황이 합니다만은 그동안의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자드레이크가 조금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전체적인 미니맵 상황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쏠려있는 파이썬이고요. 자 이번에는 네, 또 세이브를 했네요. 예. 다만 이제 M4를 들고 있는 타초 선수가 어느 위치에 수비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 A 사이트는 세이브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공략을 하고 B 사이트 쪽을 타초 선수가 이제 혼자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자 한 명씩 다운됐습니다. 네 명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타초 선수도 이제 막지는 못하고 빠져서 예. B 사이트 쪽에 10% 설치했죠. 자 포지션을 잡고 있는 파이썬과 그리고 자드레이크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자 월샷 맞았어요. 카운터 테러리스트인 자드레이크 선수들이 잡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거는 무기를 들고 있는 타치오 선수는 무기를 아끼기 위해서 빠지는 거고 예. 네, 권총을 든 선수들은 한 명이라도 더 잡는 잡아야죠.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네,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던 거고 네. 반면에 이제 레스 선수는 AK 자체를 챙긴 상황이라서 네, 무기를 살리기 위해서 빠졌던 거고요. 자 6대6 상황에서 이번엔 7대6입니다. 이제 뭐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일본이 진행해 나가다가 이제 타이완 선수들도 자금 운영을 하게 되면서 또 어느 정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양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반면에 전 라운드와 전전 라운드의 승리를 거두면서 파이썬 팀이 자금을 좀 아껴둔 상황이라고 봐야 돼서 이번 네. 라운드를 자드레이크가 이겨도 다음 라운드에 파이썬 팀은 예, 풀셋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이번 라운드에 자드레이크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게 되면은 다음 라운드까지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풀셋이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밀리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자, 자리 잡습니다. 테러, 파이썬. 저 맞이하는 벨입니다. 연막 뿌리고요. 뒤쪽으로 빠집니다. 네, 빗사이트 쪽의 벨 선수가 예. 예.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라이트 쪽 통로, 네. 언덕 통로 쪽을 전진해서 이제 보는 모습이 보였고 사실 상대방이 올라오는 것만 체크하고 있다가 빠져도 B사이트의 백업 수비를 부를 수 있는 타이밍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A사이트. 반면에 A사이트 쪽은 이제 센터 쪽과 이쪽 테러리스트에서 레프트 쪽에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테러리스트가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사이트긴 해요. 예. 근데 그만큼 또 수비를 하는 카운터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네, 들어오기 전에 한두 명 정도 제거할 수 있는 찬스가 오게 됩니다. 자, 양선들은 지금 30초 남아있는 상황인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 라운드의 중요성을 체력만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빗사이트 눈이 멀었죠, 순간. 한 명 네. 다운됐습니다, 한 명씩. 그래도 빗사이트 안쪽에 있던 배전수들을 잡으면서 자, 들어왔어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중간 쪽에서 백업 통로를 지금 장악을 한 상황이라서 빗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잡았습니다. 자, 2대2입니다. 체력이 약간 다소 부족한 파이썬이고요. 자 이쪽에서 백업을 오고 있는 커티 선수가 아 근데 자 마지막에 자 한 명씩 남았습니다. 아, 위지 선수가 선수. 예. 잡히면 안 됐어요. 지금 양쪽에서 이쪽에 시선을 끌어주고 그렇죠. 이쪽에서 오고 있는 커티 선수가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오 이거 자 놔둬놔요 그냥 놔둬놔요 그냥 놔둬놔요 아 자 이대로 놔두게 됩니다. 아 이걸 C4 해체를 디퓨즈 킷이 있으면 5초만 해체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해체가 되는데 그렇죠. 그냥 놔두면 안 됐죠. 아 타격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신경을 쓰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한 명이 분명 다운이 됐고 어디 있는지 위치는 발각이 됐었거든요. 네, 이게 묻지마 해체라고 흔히 표현하는 해체 방식인데 네.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이 해체를 한번 하고 상대방의 위치 왜냐하면 해체하는 사운드를 흘리게 되면은 상대방 숨어있는 테러리스트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운드로 그 위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잡고 해체하겠다라는 그 해체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전술인데 네. 그냥 묻지마 해체를 들어갔어요. 커티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던 거죠. 네. 판단이 딱 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 이거는 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로. 네, 당하는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약간 정신적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네. 예, 그런 라운드가 됐죠. 멘탈을 잡아야겠습니다. 파이썬 비록 뭐 자금이야 그동안 저축해둔 게 많아서 풀셋을 갖추긴 했는데 전 라운드의 패배 양상이 좀 안 좋아요. 예. 자, 두 명 다운되는 파이썬 멘탈 붕괴가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히드라 선수가 AWP로
네, A사이트와 센터 쪽을 네.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네. 스지하오 자 돌아 들어가죠 파이썬 두 명이나 같이 있습니다 네. A사이트 들어왔어요 진입 성공 조금 더 시간을 끌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A사이트 지금 10호전까지 간 상황이라서 10호 네. 설치하고 봐야죠 근데 다섯 명이나 남아있어요 지금 자 4대1 잡아야겠습니다 뒤쪽 B사이트 세 명 뭉쳐서 옵니다 4대1이라 네, 이번 라운드 쉽지 않겠네요 자 한 명 다운 시켰습니다 만 세 명 남아있는 상황 어? 자 두 명 세 명 야 자 혼자서 지금 네 명을 잡았어요. 네, 한 명은 팀킬이었죠. 지금 히드라 선수가 자기 팀원을 AWP 잡아주면서 예. 지금 4대1 상황을 잡아냅니다. 이거는 자드레이크의 실수라고 봐야 돼요. 자 뭉쳐있을 때 조금 더 조심히 가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 숫자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약간 무모함으로 번졌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한 명이 잡히고 3대1 상황이 되었을 때 예.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니까 나머지 세 명의 선수가 빠르게 잡으려고 뛰어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팀킬이 나오고 앞에 있던 선수 잡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던 AWP의 히드라 선수가 마지막에 잡히면서 4대1 상황을 역전당하는 그런 나오기 힘든 그림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방어하는 포지션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요. 지금 1번 자드레이크 선수 중에 한 명의 선수가 지금 소위 말하는 튕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졌기 때문에 좀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져서는 안 되는 라운드를 자드레이크가 15라운드에 졌었고 네. 그리고 그 전 라운드는 사실 그 파이썬 팀이 져서는 안 되는 라운드였는데 묻지말채로 지고 지금 이 두 팀의 양상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박빙으로 네. 흐르고 있거든요 예. 스코어도 8대7 재밌어요 전반전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이 두 팀이 아직까지는 누가 이길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박빙의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썬과 자드레이크 자드레이크는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조금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무대 적응력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고 파이썬 팀 같은 경우에도 또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또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런 판단들이 이 경기를 통해서 본인의 힘이 좀 필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초반 분위기만 봤을 때는 이번에 자드레이크가 좀 유리하게 경기를 끝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 15라운드의 실수로 지금 파이썬이 8대7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후반 분위기는 자드레이크가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홈 어드밴테이지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지금 이렇게 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후반전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1라운드에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두느냐 그리고 거기서 3라운드까지 어느 팀이 원사이드에 가져가서 자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 못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홈의 이점을 잘 살리고 있는 게 파이썬 팀인 것 같고요 지금 한 명이 튕겨서 굉장히 당황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바로 일본 팀 진영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의 또 이원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많은 이해와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멘탈을 좀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네 명의 선수가 또 다운됐다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기 홈에서 플레이하는 팀이랑 원정을 나간 팀이랑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대회에 나가게 되면은 그 국가의 OS와 이제 게임 경기 버전 예, 이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 초반에 좀 세팅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많이 적응하기 힘들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페이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 경기 버전 자체가 이제 일본 선수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런 네. 거에 적응하는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해외 대회 나간 선수들한테 물어봤을 때 OS가 달라서 같은 윈도우라고 하더라도 언어가 다르면은 그 세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세한 차이가 사실은 이런 FPS 게임에 굉장히 크게 또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OS가 다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세한 차이보다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고 있는 자드레이크의 뭐 마츠다 유스케, 하이드라, 그리고 이노코키, 타츠오, 사토 류이치, 위지 이 세 명의 선수는 2014년도와 2015년도부터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흡을 맞춘 지 벌써 3년째인 선수들이라서 네. 예, 그런
그 해외 대회에 대한 그 적응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중국이 또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 팀이 한 번 또 승리를 거둔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은 좀 선전을 했습니까? 사실 그 일본은 4강 네. 안에 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항상 예, 예. 이제 그룹별 예선에서도 전패를 해서 떨어지는 적이 많았는데. 네. 그렇다고 뭐 타이페이가 타이완이 큰 성적 거둔 적 있느냐 하면 타이완도 4강 안에 든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월드 챔피언십에서 이 두 국가가 경기를 한 것은 2014년도 네. 서울에서 일본이랑 타이완 팀이 한번 경기를 그룹별 예선에서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본이 승리를 거뒀었죠. 16대 11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어요. 네, 자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는 타이완 한 선수가 4명의 선수를 모두 다운시키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갔었는데요. 일본의 한 선수가 또 문제가 생기면서 바로 경기에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전진에서 상대방이 중앙통로에 있다는 걸 확인하면 빠지는 게 좋은데 지금 팀킬 나왔죠? 예. 자 팀킬 1킬 어우 모두 다운됐어요 타이완.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1라운드에서 나왔던 팀킬이라 팀킬로 인한 그 마이너스 팀킬 하게 되면은 뭐냐 굉장히 많이 깎이게 되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다행히 1라운드라서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자 이번에 1번 선수를 다 다운이 됐고 타이완 선수가 또 9대 7로 일단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1라운드에 테러리스트가 C4라도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2라운드에 뭐 절반의 세이브, 데어트 이글이랑 방탄복을 구매해서 2라운드에 역전할 수 있는 길을 잡는 노력도 간혹 있는데 아예 완벽하게 진 거라서 이번 라운드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세이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자, 두 명의 선수 다운 됐고 1번. 자, 지금 두 명의 선수들이 다운 그리고 지금 1번 팀 3명, 4명. 네, 그래도 C4를 설치했죠. 자, 그렇죠. 이거 1대1 상황이죠.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 C4를 설치해서 시간을 좀 끌어줬으면은 예. 좀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예. 세이브 라운드에서 또 역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예, 그걸 마무리를 좀 못했네요. 네. 덕무빙을 하면서 들어와서 바로 다운을 시켜버리는 타이완 선수입니다. 타이완이 승기를 잡고 나서 지금 뭐 연속으로 2승을 바로 올렸어요. 예, 그래도 세이브 라운드에서의 플레이는 자드레이크가 예. 파이썬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방금 전 라운드도요. C4도 설치한 상황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4명이나 잡았기 때문에 자금적인 측면에서 꽤나 큰 피해를 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예 이번 라운드에 지금 승부를 걸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왜냐하면은 C4만 설치하고 상대방이 많이 살아남았으면은 M4나 파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승부를 안 걸 수도 있는데 4명이나 잡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풀셋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예, 그렇다고 올 M4인 상황도 아니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K를 전부 살 수 있는 자드레이크는 아예 이번 라운드에 승부를 걸어버리는 거죠. 승부가 건 라운드인 만큼 여기서 이점을 이용해야겠는데 일단 모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센터 쪽의 홀 쪽에서 그렇죠. 예, A 사이트로 가는 자, 진입이 통로. 중요해요. 와 이제 중앙 통로 센터 쪽 통로 자, 바로 들어. 근데 이제 자 월샷으로 잡고 자 맞이하고 있었던 타이완. 그래도 그 백업의 상황이 잘 날아오면서 파이썬이 한 명을 잡아주긴 했는데 예. 예, A 사이트 중앙 통로 쪽은 뺏긴 상황이거든요. 통로 쪽에 진입을 완료했어요. 자 뒤쪽으로 들어오고요. 아 돌아서 B 사이트로 지금 네. 경로를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냥 A 사이트로 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그러니까요. 것 같거든요. 예. 자 지금 2대2 상황에서 바로 다운. 아 지금 일본 팀이 조금씩 정신적인 데미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센터에서 한 명, 두 명을 잡아준 상황에서 그냥 A 사이트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돌아서 이제 B 사이트와 중앙 센터 백업 통로 쪽을 끊어 센터 백업 통로를 끊었기 때문에 B 사이트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백업 통로 쪽으로 온 그 파이썬 선수들한테 잡히면서 점수를 뺏기게 됐어요. 승부수를 띄웠다면 갈팡질팡하는 것보다 뭔가 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파이썬이 또 하나 승점을 챙겼습니다. 11대 7입니다. 네. 전 라운드에 아쉽죠. 자금을 전부 썼기 때문에 이번 그렇죠. 라운드는 어쩔 수 없이 세이브 라운드 가고 12점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전반전에 이제 세이브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카운터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스트의 세이브 라운드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테러리스트가 승리를 거두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다만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승리보다는 C4를 설치해서 추가 자금을 얻는 데 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예. 자, C4를 들고 있는 벨 선수의 체력이 많이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마일리지 교환권 또 나가고 있고요. 네. 자, 왼쪽 아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해 주시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일본 선수 3명이 다운되고 1명 잡았습니다. 네, 몬타야 선수와 켄트 선수, 에디션 선수가 백업을 해주면서 네. 네, 전부 잡히는 모습 나왔는데 그럼에도 2명 정도 잡았으니까 예, 일본 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냥 뭐 세이브 라운드였으니까 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번 라운드를 이기면 됩니다. 네. 근데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가라앉은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한 7번째 라운드인 것 같아요. 타이완 선수 한 명이 일본 선수 4명을 잡아내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뭔가 어둠이 서서히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4대1 상황에서 역전을 당한 게 좀 심리적으로 크긴 했죠. 그렇죠. 네, 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12대7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 일본 팀입니다. 아, 히드라 선수가 센터 쪽에서 AWP를 한 명 끊어주고 네. A사이트 레프트 통로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A사이트 올라왔어요. 자, 일단 두 명 남아있는 상황. A사이트의 C4존 앞까지 가기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왜냐면 예. 아이템들이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지금은 다행히 잘 들어왔는데 백업 들어가는 거를 끊어줘야 돼요. 여기서 히드라 선수가 장명희 선수! 자, 끊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실점을 챙깁니다. 네, 다행이죠, 진짜. 만약에 이번 라운드까지 뺏기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뻔 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라운드에도 이제 풀셋을 갖출 수 있는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13점까지 내리줄 수 있는, 14점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더 자기 팀이 승리를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긴 했어요. 아쉽게는 파이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던 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돌아서 들어갑니다. 양분에서 들어가고 있는 자드레이크 입장에서는 자드레이크고요. 이번 라운드 이기면 다음 라운드까지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죠. 네, 파이썬이 이번 라운드에 지면은 다음 라운드에 풀셋을 갖출 수 있는 자금이 안 들어옵니다. 예. 자, 포지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썬 팀은 이기면은 14점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패하면은 그 자금이 500달러씩 쌓이면서 꽤나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예. 승리를 했다 지게 되면 다시 초기화되기 때문에 예, 자드레이크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차가 있는 팀 간의 경기에서는 네. 계속적으로 연승을 하다가도 상대방의 자금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일부러 지는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자, 자리를 어느 정도 잡죠. A사이트 일단 덕샷을 남겨보고요. 네, 스모크 연막 던져서 네. 상대방의 시야 가리고 C4 설치한 다음에 자리 잡아주면은 자, 뒤로 들어오는 거 보고요. 네, 이번 라운드 절반을 가지고 온 거죠, 자드레이크가. 자, 자리를 잡았어요. 자, 파이썬. 자, 지금 상황에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가 네. 예, 저기 레프트 통로 쪽으로는 연막 던져서 백업 시야 가려놓고 성광 던지고 C4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백업에 있어서 확실히 자리를 먼저 잡고 있는 자드레이크가 좀 좋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리를 잘 잡아줬어요. 위쪽까지 한 번에 올라왔고요. 자, 스지아오가 잡히면서 예, 이번 라운드 자드레이크가 가지고 오면서 네. 예, 계속 연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승부처가 될 수 있는 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 일본 팀이 다시 한번 승기를 좀 꺾습니다. 파이썬은 세이브를 하는 게 예, 좋은 라운드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면은 네.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 네, 데저트 이글을 한 명 구매하고 나머지는 전부 세이브를 했네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파이썬이고요. 자, 1번 자드레이크 선수들 돌아 들어갑니다. 네. 뭐 워낙 대회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자금의 흐름은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세이브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면은 자드레이크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안 잡히고 완벽하게 이기는 게 제일 좋은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고 네. 파이썬 입장에서는 최대한 잡거나 아니면은 무기를 뺏거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거리를 두면서 싸우고 싶은 자드레이크고요. 자, 몬토야 선수가 한 명 잡아줬고요. 예, 자, 이번에 A사이트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드레이크는 타이완 뒤졌죠. 더 이상 안 잡히는 게 좋아요. 예. 둘 잡혔어요. 둘. 네, 두 명 잡혔습니다. 네. 그냥 이제 본전
이라고 얘기하는 숫자죠. 두 명은 세이브 라운드에서. 자, 현 상황에서는 일단 자드레이크와 파이썬의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다시 초반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자드레이크가 이제 그 분위기 살리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네. 이번 진검 승부 라운드가 또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다시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자드레이크 입장에서는 파이썬을 한 번 더 세이브하게 만들어서 12점 동점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예. 반면에 파이썬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이고 다음 라운드까지 승리를 거둬서 그 다음 라운드를 세이브로 만들어서 14점 또는 15점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파이썬은 이번 라운드 승리 거두고 다음 라운드까지 이겨야 돼요. 사실상 파이썬의 입장에서는 이번과 다음 라운드 승리가 이번 경기에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연막 뿌리고요. 뒤쪽 그리고 사실상 B그룹에서의 그 결승전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서 예. 네, 양 팀은 굉장히 신중하게 경기를 펼쳐야 될 겁니다. 네. 자, 이사이트 진입. 저 한 명 다운, 세 명이나 다운됐습니다. 오, 에디션이 두 명이나 잡아줬어요. 네. 자, 이번에 또 잡혔죠. 한 1대1 상황입니다. C4 죽자 맞아 다운됩니다. 네. 만약에 저기 잡히지 않고 C4를 잡아서 상대방이 보인다는 각으로 숨거나 네. 또는 이제 B사이트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는 그런 시간대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위치를 예상하지 못하게 도망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테러리스트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런 찬스를 파이썬이 주질 않네요. 집요하게 잡아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뺏기면 안 되겠죠. 자, 이번 라운드 승리를 거두면은 15라운드 매치 포인트까지 파이썬이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몬토야 먼저 다운 됐고요. 커티. 파워스로 커티 잡아주고. 예, 연막 안쪽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이제 한 명씩 주고받은 상황인데. 네. 10분 설치 됐고요. 자, 설치는 완료. 일단은 백업을 불러서 다 같이 A 사이트에 진압을 들어가기 전에는 네. 네, 월샷을 하면서 상대방의 HP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러기에는 좀 많이 잡혔어요. 4대2의 싸움. 체력 많이 없는 건 자드레이크지만 인원적인 숫자가 부족한 게 파이썬입니다. 네, 이건 이제 백업 통로 쪽에서 뒤로 중앙 쪽으로 오던 선수들이 잡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파이썬. 또 잡히네요. 네, 이게 지금 파이썬 선수들은 자드레이크가 무기를 아끼기 위해서 파이썬 선수들이 이제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예, 자드레이크가 잘 눈치를 채우고 잡아내네요. 만약에 두 명 남는 거랑 한 명 남는 거 차이 크잖아요. 그죠? 예. 지금 보통 이제 한 명만 총기를 살리게 되면은 세이브 라운드로 보통 가고 네. 두 명이 무기를 살리게 되면은 무기를 사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이썬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두 명이 무기를 살리기 위해서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드레이크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못 보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들어가서 잡는 모습이 나왔죠. 물귀신이죠. 네. 어떻게든 잡아서 끌어내립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좀 피해가 크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살려줬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파이썬이 아예 세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었고 자, 교전이 빠릅니다. 이번엔 1대1의 상황입니다. C4. 팀킬 나왔죠. 아, 팀킬. 네. 지금 자드레이크가 팀킬이 나와서 아, 그렇네요. 그 어쩌지 체력이 한 번에 달더라고요. 네, 지금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고 잡힌 것 같아요. 저게 수류탄을 든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아웃되게 되면은 예. 수류탄을 떨궈서 근처에 있던 자기 팀원들까지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한 번에 3명의 선수가 체력이 줄었었는데 예, 그리고 벨 선수 지금 위치가 썩 좋은 위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위치를 잡아야 돼. 포지션을 잡아야겠습니다. 예. 지금 많이 긴장했어요. 물론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2층에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저게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위치라서 역으로 작용할까?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사실은 벨 선수의 위치가 좀 모호하다 한 예. 평이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2층을 훑은 다음에 예. 예, B사이트 통로 쪽을 보고 저 각을 보기 위해서 저기 이제 B사이트 통로 쪽이 보이는 각에서 안 저 뒤에 숨어있던 각이 안 보이는 각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 각까지 뒤를 보게 하고 돌았어야 되는데 예, 그 각 체크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역으로 작용을 했네요. 예, 오히려 이제 너무 뻔한 위치다 보니까 상대방이 안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잘 먹혔습니다. 뒤를 도는 순간 바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13대 12의 파이썬이고요. 파이썬 한 명이 벌써 다운이 됐습니다. 자, 서로 두 명 다운. 이번 라운드도 테러리스트가 유리하다고 봐야겠는데 이게 네. 예, 수비가 지금 자리를 장악한 것도 아니고
15조까지 뺏기면서 지금 많이 잡힌 거라서 지금 여태까지 경기를 잘 풀어나갔던 타이슨인데 이번에는 자리도 잡지 못하고 역습을 좀 당한 느낌이었어요. 네, 백업 통로 쪽에서 이제 많이 잡히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네. 13대 13 동점이 됐어요. 많이 따라왔네요, 자드레이크.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전전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로 보여요. 네. 그리고 거기서 파이썬이 세이브 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자드레이크한테 피해를 많이 입히긴 했는데 네. 예, 결국 이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고 파이썬은 카운터를 쓰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서 이번 라운드 또 세이브 가야 되거든요. 예. 자, A사이트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많이 잡혔습니다. 자드레이크는 14점 만들고 다음 라운드에서 파이썬이 과연 이제 진검 승부를 펼칠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 더 세이브를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파이썬은 대부분의 팀들이 무기를 사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마지막 매치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자,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네, 이번 라운드를 세이브를 해도 파이썬 입장에서는 풀셋을 갖출 수 있는 자금이 나오진 않아요. 예. 자, 한 명 다운. 자, 돌아 들어가죠. 연막 쪽 위치는 발각됐습니다. 자, 10호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자, 숨어있던 것. 디퓨즈 퀵이 있어도 해체하기 힘든 시간대였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AK를 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네요. 좀 마음이 지금 조급해진 것으로 보여요. 네. 예. 지금 이제 상대방한테 매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바로 코앞까지 갔기 때문에 네. 예, 그런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 꼬리를 물렸을 때는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무대가 이제 홈 이점을 잘 이용해야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거든요. 이번 라운드 지면은 사실상 이번 경기 진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자금을 전부 다 써가지고 켄트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러네요. 무기를 산 상황이라서 예. 예. 비록 이제 연달아서 진 상황이라서 다음 라운드에 $3,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100달러가 채 안 되는 3명의 선수, 수주하우라든가 에디션, 중간에, 그리고 몬테고 선수, 이 3명의 선수는 M4를 구매할 수 있는 돈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한 명도 못 잡게 되면은. 그만큼 승부수를 띄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지게 되면 다음 라운드 진다고 봐야 돼서 경기 끝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매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라운드 반드시 승리 가져야 되는데 입구에서 지금 뒤로 돌아가는 그 통로 쪽에서 나오는 선수들은 지금 다 끌었어요. 아, 다섯 명까지 깨끗하게 잡아냅니다. 와. 아,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야, 많이 달라지죠. 네, 한두 명 정도 잡혀가 또는 세 명 이상 잡혀가지고. 네. 자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안 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이 다 살았어요. 전원이 살아남아가지고 무기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자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버렸어요. 일단 2점을 많이 가져갑니다. 자, 파이썬과 네. 자드레이크의 14대 14 경기. 서로 다시 진검 승부 라운드를 한번 더 펼치게 된 거죠. 네. 반대가 됐죠, 입장. 이렇게 되면 이번에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네. 파이썬이 이기면 자드레이크가 다음 라운드에 돈이 없어요. 네. 예. 네. 계속적으로 이기다가 져서 초기화가 된 상황이라서 2,000달러 내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번에 지게 되면. 네. 그러면 지금 자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있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 AK 못 삽니다. 못 사는 선수가 3명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네. 그 자금 관리, 파이썬의 승부수를 띄운 이 전경기가 중요했었습니다. 전경기에서 진 것도 진 거지만 5명 전원한테 무기를 살리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3명이나 4명 정도 잡아내면은 그렇죠. 이번 라운드 치더라도 다음 라운드에 양 팀이 같이 자금적인 측면이 어려워서 둘 다 풀셋이 안 나오는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예, 그런 상황을 못 만들었어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네. 자, AA 사이트로 진입 완료. 자, 하이드라 선수는 AWP를 들고 있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빠지고 나머지 선수들이 들어가서 A사이트 장악을 한 다음에 10호 설치되고 10호 설치 됐습니다. 나 지금 10호 설치까지 했고요. 일단 센터는 못 가요. AWP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이번엔 또 A사이트 수비가 쉬운 듯 하면서도 일단 10호가 설치되면은 네. 예, 센터 통로를 장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센터 쪽을 하이드라 선수가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비라고 있던 파이썬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와, 지금 뭐 한 명의 선수만 다운됐고요. 자드레이크가 또 15대 14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에서 양 팀의 경기 내용에 따라서
네, 매치 포인트로 갔을 때 파이썬 또는 자드레이크가 풀셋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팀 모두 굉장히 운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실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피해서 마지막 라운드에 진검승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파이썬도 전원이 M4를 구매를 했죠. 일단 상황은 맞춰놨습니다. 전진이에요. 자 이번 경기 자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던지고 자 먼저 다운됩니다. 자 지금 선명을 봤죠. 자 다이렉트 조명. 예, 타츠오 선수가 백업을 끊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4대2입니다. 예, 그거를 못 끊었어요. 한 명 더 잡나요? 벨 선수만 남았고요. 자 2대1. 자 C4든 벨 선수 돌아 들어가죠. 이번에 파이썬이 이기면 연장 가거든요. 아 여기서 다운됩니다. 자 15대15로 예. 예, 굉장히 다행히 연장을 만들면서 네. 양 팀 확실히 두 팀의 실력 차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스코어로 지금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예, 전반 3라운드, 후반 3라운드, 6라운드에서 4라운드 선승제 연장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 팀이 만 달러가 이제 주어지고요. 처음부터 진검승부를 할 수 있네요. 네, 코인토스가 코인토스로 이제 진영이 결정이 되는데 네. 이게 3라운드 연장전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예전에 이제 16,000달러가 주어질 때는 3라운드 전부 양 팀이 풀셋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만달러가 주어지게 되면은 1라운드와 2라운드까지만 풀셋이 가고요. 3라운드는 자금이 거의 부족하게 돼요. 자금 운영을 해야겠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1, 2라운드를 전부 지게 되는 팀은 3라운드까지 지게 되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양 팀 모두 1라운드와 2라운드 중 한 라운드는 가지고 와야만이 3라운드까지 진검승부 펼쳐서 2대1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고 네. 1, 2라운드 치면 3라운드는 보너스도 상대 팀한테 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장전 3대3 동률 시 골드 라운드로 진행을 합니다. 골드 라운드는 시장머리 만 달러 받고요. 그리고 코인토스로 또 결정하게 되니까 또 골드 라운드까지 가기 전에 먼저 잡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 팀의 입장에서는 골드 라운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싫은 게 한 라운드만으로 승패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게 진영도 코인토스로 결정이 되는 거라서 자신들이 만약에 싫어하는 진영, 테러리스트가 우리 팀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데 테러리스트로 골드 라운드 한 라운드로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올 수 있다 보니까 골드 라운드까지 가는 거는 양 팀 모두 피하고 싶을 거예요. 이번 라운드에 승패를 결정짓고 싶을 겁니다. 네. 테러와 대테러는 이제 코인토스로 결정하게 돼서 그런 모습을 또 보고 계시고요. 이제 뭐 작전을 좀 짜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현재 뭐 경기 진행 상으로 보면은 자드레이크 일본 선수들이 선전을 하다가 또 파이썬 선수들이 많이 또 잡아냈어요. 네. 적응이 완료되고 나서는 이제 파이썬 선수들이 또 따라갔다가 또 자드레이크가 격차를 또 벌렸고요. 그다음 다시 동점까지 또 올라오는 자드레이크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사실상 경기 스코어는 15대15로 동점이긴 합니다만 세이브 라운드에서의 플레이라든가 자금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드레이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때마다 파이썬의 선수들이 슈퍼플레이 뭐 1대4를 역전한다든가 아니면은 3대1 상황에서 역전을 한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5대15까지 쫓아오긴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선수들의 연장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드레이크와 그리고 파이썬 간의 경기 일단은 홈 2점 파이썬 선수들이 조금 긴장이 많이 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드레이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과 경기를 치르면서 어떤 전략을 좀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 일단 유독 인상적인 선수들이 좀 보이나요? 네 하이드라 선수 외 그 AWP 플레이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타츠오 선수가 굉장히 큰 활약을 펼쳐주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경기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파이썬 팀 입장에서는 자드레이크의 하이드라 선수가 과연 AWP를 테러리스트일 때 구매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빠르게 눈치를 채야 돼요. 만약에 하이드라 선수가 AWP를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센터 쪽에서 하이드라 선수를 잡고 백업에 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버려두고 A사이트 안쪽에서만 수비를 할 것인지를 판단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드라 선수가 AWP를 들었을 때 센터 쪽 백업 통로 쪽에서 보통 한 명 이상 끊기는 모습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게 예. 잡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잡히는 것보다 센터 쪽에 AWP를 잡아낼 수단이 우리한테 없다고 한다면은 그 통로를 잃게 되는 거라서 그렇죠. 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들어왔는데 일본 팀이 선테러를 한다고 합니다. 코인토스로 결정이 됐고요. 잠시 후 경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선수들은 사실은
선수들 이제 팀워크 굉장히 중요한 게 상대방의 사실 소위 말하는 그 샷발이 좋은 선수들을 좀 네. 분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 선수를 어떻게 요리해서 이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분석을 마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를 잠깐 비쳤었는데 또 게임이 바로 속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장전 시작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라운드 4선승제로 시작됐습니다. 자, 1, 2라운드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팀이 3라운드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만 달러로 예, 시작합니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금 자드레이크가 테러리스트를 선택했을 때 하이드라 선수의 총기 벨 선수가 한 명 끌어줬고요. 예. 지금 하이드라 선수의 총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AK를 선택했네요. AK네요. 예. 이거는 이제 백업 통로 쪽에서 AWP 견제보다는 A사이트와 B사이트 양쪽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네. 그 전에 이제 한 명이 좀 많이 빠르게 잡혔어요. 파이썬에서 네. 예, AGP, 아지트 선수가 빨리 잡히면서 한 명이 지금, 튕긴 것 같죠. 네, 또 나가졌죠. 자, 일본의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로 보이네요. 지금 한 명이 다운되기 전에 나간 것 같죠, 그렇죠? 네, 스지아우 선수, 에디션 선수가 이제 B사이트 쪽, 통로 쪽에서 뒤로 돌아오면서 중간에 끌어줬고요. 일단은 한 명이 잡힌 상황에서 튕겼기 때문에 예, 예. 그동안의 규정 예서로 한다면 이번 라운드는 이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오히려 잡히 한 명이 튕긴 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보통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의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규정도 그렇고 국제 규정에서도 그렇고 이제 인게임이냐 아니냐는 교전 시작 교전 전이냐 교전 후로 나뉩니다. 근데 보통 교전 전후를 나누는 판단 기준은 양 팀의 10명의 선수 중 한 명이라도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전에 이제 파이썬의 한 명이 잡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잡히고 튕겼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전 후로 인정이 돼서 인게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네. 뭐 현장에서의 상황 판단이 심판이 봤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심판이 봤는데 잡히기 전에 이미 튕겨서 멈춰 있었다라는 예. 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1라운드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어떻게 될지는 현지 상황이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 입장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든요. 네,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죠. 빨리빨리 예. 경기를 진행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그런데 이제 굉장히 밀리는 팀이라던가 아니면은 상황이 어려운 팀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끊고 가는 게 상황을 그래요.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박빙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긴장감을 떨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한껏 이제 자신의 플레이가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끊기는 거라서 어느 팀이 더 심리적으로 안 흔들리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경기를 끊는 걸 봤을 때 테러리스트인 일본의 자드레이크가 C4를 해체했었고 파이썬이 전부 잡은 다음에 C4를 해체하지 않는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만약에 인게임이라고 한다면은 파이썬에 살아있던 선수가 C4를 해체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그냥 1라운드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윤혜설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진행이 되는 대로 저희가 또 말씀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상황 파악 중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장전까지 온 상황이고요. 현재 6라운드 4선승제로 시장머니 만 달러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쪽이 테러고 그 다음 대테러가 타이완 선수들이죠. 네. 그런데 1라운드에서 테러리스트라는 자드레이크 입장에서 좀 짜증날 수가 있는 것이 자신들이 초반에 썼던 전략을 이제 이번에 그렇죠. 다시 또 만약에 1라운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자드레이크가 조금 더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 자체가 6라운드로 다소 넉넉치 않은 라운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까지 보이고요. 예. 안쪽에 뭐 스텝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헤드셋을 쓰고 지금 경기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됐네요. 예. 자, 속행합니다. 자, 어떻게 됐나? 인정이 된 것 같은데요? 예, 1라운드 예. 인정에 대해서 파이썬이 승리를 한 것으로 됐네요. 이 호미점일 수도 있겠고요. 예, 그 C4를 설치하는 모습이 안 나왔었는데 화면을 돌렸었는데 선수들 네. 화면으로 C4를 설치해서 1라운드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한 명이 튕긴 쪽이 파이썬이고 예. 그 전에 잡혔던 것도 파이썬이라서 예, 일단 1라운드 전반전 1라운드는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자드레이크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 꼭 승리해야죠. 이번 라운드 지게 되면은 다음 라운드에
테러리스트이다 보니까 예. 뭐 AK를 할 수 있는 자금은 나오긴 합니다만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자금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자, 한 명이 다운. 타이완 선수 네 명의 선수들입니다. 어, 진짜 자리 잡았어요. 아. 보이는 거. 아. 그렇죠. 이렇게 자기 팀원이 잡히면 바로 뛰쳐나가면서 그렇죠. 잡아주는 백업을 해줘야 돼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연막 뿌리고 플래시맨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자, 교전 시작됐습니다. 3대 3. 자, 10호 설치할 타이밍을 주나요? 델 선수 지금 체력 얼마 없어요. 10호. 네, 10호를 지금 앞에 떨군 것 같이 보였는데 떨어뜨린 것 같죠? 네, 10호를 들고 있는 선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예. 설치하는 모습은 안 보였거든요. 자, A사이트의 10호 전까지는 일단은 장악을 했습니다. 포지션 잡았어요. 뒤쪽으로. 네. 10호를 들고 오던 선수가 뒤쪽에서 끊겼던 것 같네요. 아, 자, 한 명의 벨 선수가 또 다운되면서 타이라 선수까지! 아, 몬타 잡힙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타이완 선수가 먼저 네, 2점 앞섭니다. 몬타 선수가 AWP로 마무리를 하면서 2대 0. 네. 이게 1라운드에는 10호를 설치해서 추가 머니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라운드는 10호도 설치를 하지 못한 라운드라 자금이 많은 선수를 해봐야 4,000달러 초반대일 것 같거든요. AK의 방탄복 아이템 한두 개 정도 풀셋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자,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파이썬 2점 앞섭니다. 두 번째 라운드까지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자드레이크 입장에서는 히드라 선수가 AWP를 네. 들고 있을 때 점수를 따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 차라리 1라운드 때 자금이 만 달러일 때 AWP를 구매해서 기존의 그 작전으로 나갔던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예, 다른 방식을 썼던 것이 좀 타격이 온 것 같아요. 만약에 왜냐하면 2, 3라운드에 AWP를 구매하기에는 자금이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커티 선수가 바로 잡혔습니다. 자, 뒤로 쭉 빠지죠. 예. 자, 멀리 보죠. 자, B사이트 자리 잡았고요. 3광. 네, B사이트를 들어가는 척 하다가 한 명 잡히고 좀 빠졌는데 네. 네, 모토야 선수가 센터 쪽 아! 겹치면서 투명 다운 3명까지 다운됩니다. 야, 한 번에 잡아냈어요. 네. 위치 발각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지금 연장전 전반전 3라운드를 전부 파이썬이 가지고 와서 아, 이번 연장전은 파이썬한테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파이썬의 어떤 침착한 포지션이 돋보였습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두 선수가 뒤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약간은 뭐 심리적으로 연장전 전반전 1라운드의 상황 때문에 자드레이크가 말릴 수 있는 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 쪽에서의 수비가 파이썬이 워낙 좋아서 자드레이크가 그걸 공략하지 못하고 3라운드 전부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네. 유리해졌습니다. 희비가 교차합니다. 현재 웃고 있는 선수들이 파이썬 선수들입니다. 네, 웃을 수밖에 없죠. 지금 예. 연장전뿐만이 아니고 앞에 있었던 본 경기에서도 양 팀의 스코어를 봤을 때는요. 예. 테러리스트였을 때 양 팀이 8점을 냈고 카운터 테러리스트 때 7점을 냈어요. 즉 이 두 팀의 경기 내용에서는 카운터 테러리스트보다는 테러리스트를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맵 자체가 예전에 네. 이제 리그에서 쓰였을 때는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맵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회를 치러 왔고 팀워크가 딱딱딱 맞는 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지 예. 이 두 팀 모두 이 맵에서의 대회 경험은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즉 자신의 개인기 위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는 카운터 테러리스트보다는 테러리스트가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자, 화려한 점정입니다. 마지막에 네. 용의 눈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타이완 선수들도 하지만 자드레이크 선수들이 또 한 번에 역행을 또 한다면 동승 맞추면서 골드 라운드까지 또 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아직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한 점을 찍어야 되죠. 어찌됐든 카운터 테러리스트로 연장전 전반에 3점을 전부 가지고 온 파이썬이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9부 능선까지 넘은 것 네, 같아요. 사실입니다. 예. 자, 이 중요한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은 파이썬 선수들이고요. 자금 상황을 봤을 때는 예. 예, 히드라 선수가 AWP를 구매한 것 같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뭐 M4A1 구매한 것 같고 반면에 파이썬은 AK를 활용한 풀셋이죠. 아, 딱 봤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5,260달러인데 캠프 선수만 5,640달러인 걸로 봐서 아이템을 구매를 안 했네요. 네. 네, 저기 400달러가 남은 거는 하나 정도를 섬광탄 두 개 안 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에임을 더 맞추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그렇죠. 네,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는 선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자금이 좀 풍족한 상황에서는 쓸만하죠. 혹시 사실. 모르기 때문에 다 사는 그렇죠. 게 맞거든요. 하지만 승부수를
송구에 맞췄습니다. 네, 아니면은 다 이번 라운드에 지게 되는 타이밍에 다음 라운드에 우리 팀원한테 AWP를 사주기 위해서 자금을 아끼는 선수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은 사실 예. 좀 많이 아끼는데 켄트 선수는 400달러밖에 안 아낀 걸로 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약간의 짠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아웃당할 수 있는 입장 역할이다 보니까 네네네. 뭐 던질 팀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안 산 걸 수도 있고요. 네. 경기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셋 남아 셋 다운됐고요. 지금 네. 4대2입니다. 4대2, 3대2. C4도 설치가 된 상황이라서 네, 뒤로 와서 자리 잡았죠. 자, 이들에서 에이디션이 잡아주고 벤선수 혼자 남았는데 HP도 얼마 없는 상황이고 자, 벤 하나 남았어요. 벤 다운입니다. 잡히면서 결국은 예 자드레이크가 연장전까지 와서 패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파이썬 선수의 의기를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연장전에서 이렇게 좀 심리적인 부분이 멘탈이 붕괴될 수가 있는 건데 네. 잘 잡으면서 마지막까지 잡아내는 모습을 또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연장전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 예.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자드레이크와 파이썬의 실력 차이는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팀워크도 비슷한 상황인데다가 양 팀의 개인기도 비슷했거든요. 사실이나 이런 능력적인 측면에서. 예. 근데 연장전 1라운드에 있었던 그 경기 내용이 자드레이크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 선수들이 처음에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파이썬 선수들이 사실상 그 홈의 이점을 좀 이용한 것 같아요.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네. 좀 유연한 사고 능력도 그렇고 자금 운영도 좀 독특한 것들을 조금씩 보여줬고요. 네, 그런 것도 보여주었고 예. 중간중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한 명에서 각각의 선수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파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그런 위기를 겪었던 좋은 경기 내용도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연장전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는 먼저 파이썬 선수들이 올라가게 됐고 부전승으로 올라온 중국 선수들과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이썬, 대만의 파이썬과 중국의 올드 드라이버즈. 예. 예. 굉장히 이제 팀명이 잘 어울리는 팀과 예. 이제 B그룹 1위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긴 팀이 네. 내일 있을 인도네시아의 페이머스 팀과의 이제 4강 진출전을 치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